와우. 오, 와, 씨. 큐티가. 여왕 같은데? 태국 여왕, 태국 공주 같아. 그니까. 오, 완전 귀여우시다. 와. 10대 소녀 같아. 너무 파릇파릇하고 애되다. 볼이 저렇게 빵빵해? 아, 근데 그 와중에 음색이 너무 좋은데? 아, 너무 이쁘시다.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. 그니까. 그러니까 영화의 한 장면 같아. 약간 디즈니 나오는 그런 공주? 공주 느낌. 아, 이 감탄사가 이게 그게 아니야. 자연스럽게 나온 거야. 억지가 아니라 그냥 나오게 된다니까. 리사님 외모 보고 이분의 웃음을 보고. 맞아. 아. 리사님 음색은 되게 뭔가 독특해. 그 개성 있으면서도 따뜻한 느낌도 들고. 이제 랩하실 때는 그냥 너무 파워풀하고. 맞아. 와. 근데 이런 몽글몽글한 느낌도 나시구나. 우리는 그 전에 랩하고 막 카리스마 있는 모습만 보다 보니까 되게 신선하다. 너무 이쁘다. 이야. 우와. 아니 리사님 이거 무슨 모델 아니냐고. 아이돌 맞아? 아 진짜 완전 MG 감성 그 자체다. 아 그니까. 와. 저 꽃을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. 나한테 주러 오는 길인가 이거? 아. 와.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리사님이 이분 웃고 계시거든? 눈이 왜 이렇게 슬퍼 보이지? 눈망울이 너무 사슴 같아서 그래. 그런가? 또 밤비안, 밤비안 이런 말 하니까 조금 짜증나네. 아니 뭔가 최근에 막 그 블랙핑크나 리사님의 우여곡절이 있었잖아. 맞아. 그런 스토리를 알아서 그런 건지 이 눈빛이 되게 촉촉해 보여. 아 근데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지. 우리도 마음이 안 좋았는데. 그렇지. 근데 그래도 결국엔 다 같이 다시 또 계속 이어 나가신다니까 다행이다. 아. 와. 하, 저 옆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. 응이라 했지? 아. 너무 예쁘시다. 아 진짜 영화 속에 나오는 진짜 여배우. 너 주인공 같아. 와 씨. 저거 나야. 내가 준 거야. 장미꽃. 아 그래? 리사. 바로 까이겠네. 널 위해 준비했어. 아, 뭔가 만인의 연인 느낌?